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정수님께서 질문했는데, 자, 의뢰인이 되면 힘이 세지는 이유가 있는지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질문 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힘이란 게 뭔지부터 공부를 하셔야 그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힘. 힘이란 무엇인가? 로부터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뭐예요? 이것도 힘이죠. 몸의 근력, 이 근력이 근육의 힘이다. 힘. 이런. 자, 여러분. 몸의 근력을 기르는 힘 가지고 여러분이 힘이 세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근력이 키워집니다. 마음에도 근력입니다. 마음 근력을 키워야지 힘이 엄청 세집니다. 몸의 근력만으로는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단순하게 힘쓰는 건 할 수 있지만 마음의 근력이 커지면 이게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이거죠. 어른이 돼서 마음의 근력의 힘 이게 길러져요. 물론 몸은 커지면서 대부분 힘도 비례해서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지 요즘 덩치가 큰데 힘 못 쓰는 사람들도 보인다. 왜냐하면 그냥 비만한 덩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힘은 이게 근력의 힘이거든요. 근육이 갖고 있는 힘이 진짜 힘을 쓰거든. 어떤 분들은 몸은 비대하지 않고 크지 않는데도 힘을 되게 잘 쓴다. 우리 덕분석을 쾌하냐? 아, 힘이 대단하죠? 힘이. 왜냐면 이 근력의 힘입니다, 근력의 힘. 속 근육이 아주 단단하다서. 아, 그런 사람들은 덩치와 상관없이 힘을 엄청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어른이 되면 힘이 세지는 이유는 몸이 커져서 힘이 세지는 요런 거는 단순한 힘이고, 어른이 될수록 여러분들은 자 어른이 될수록 거꾸로 힘이 세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됐는데 이렇게 오히려 약한 분들이 있어요. 약한 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어른이 됐는데 우리가 길러지는 힘이 몸의 근력도 운동을 해서 길러야 되지만 마음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해서 힘이 길러질까요? 생각 안 해봤죠? 뭘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명상 절. 네, 여러분들 이게 명상이나 절이나 기도나 이런 것도 마음 근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근력은 모두 다 이렇게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바른 알매에 의해서 힘이 바르게 알게 명상을 통해서 절을 통해서 기도를 이것도 바른 알을 도와준 하나의 수단들이에요. 이런 걸 제가 방향을 틀어주면 공부입니다. 공부. 어른이 돼서 이게 힘이 세지려면 철저히 공부를 해서 바르게 알면 목에 칼이 들어도 자기는 힘으로 딱 버티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알면, 자, 바르게 알면, 몸뚱이는 밤새 안녕한다. 이렇게 바르게 알면, 몸뚱이 밤새 안녕하니까 더더욱 몸을 소중히 해야 되겠다. 귀하게 여기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한다. 왜? 몸이 밤새 안녕해버릴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을 아주 소중히 귀하게 여기다. 왜? 밤새 안녕하면 이 몸으로 못 쓰니까. 이런 게 뭐예요? 다르게 알게 됐을 때 생기는 마음 안의 근육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제가 오늘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마음 근력을 튼튼히 키우려면 이게 공부할 때 자세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딱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도 마지막에 뭐 바닷가에 내려가면 요걸 짚고 쫙 올라올 수 있거든요. 요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뿌리까지 뽑겠다는 자세로 여기다가 삼박자를 공부할 때 꼭 하라고. 이게 이제 패턴이라는데 길이 맞춰야 돼. 그러면 이 공부를 정말 잘해서 다른 안으로 빨리 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거를 항상 질문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게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질문하면 뭘 질문해야 될지부터 모른다고. 그래서 요거부터 질문하죠. 항상 오늘도 뭘 해야 될까요? 이걸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왜 해야 될까요? 요 질문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요 삼박자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야지 마음의 근력이 생겨요. 마음의 근력이 생겨야지 여러분들이 바른 알미 생겨서 힘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난관이 닥쳐도 너도 깜짝 놀라. 아, 극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른이 돼서 진짜 어른다운 어른이에요. 근데 어른이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본 사람도 있어요. 꼭 신랑이 무슨 일이 생기면 뒤로 숨고 마누라 앞세워 해결하라고 지금 다. 이런 분 있죠. 어른인데 실제로 왜? 바른 알미 갖춰지지 않잖아요. 이 바른 알미 갖춰있으면 제가 특징을 이야기해 줄게요. 이걸 알면 아주 왜 바른 알미 생기있으면 힘이 세지냐면 이분은요 바르게 알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정확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분별을 딱 맞게 할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와 소통을 기똥차게 해요. 소통을 기똥차게 하니 관계가 끝내주게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지니까 주위에서 다 도와주잖아요. 그게 해결이 정말 잘 돼요. 해결이 잘 되니까 뭐든지 성취해내는 게 딱딱딱 이뤄내는 거예요. 왜요? 이 전부 다가 바른 암적 공부의 힘이에요. 이게 이제 어른의 어른다운 면모라는 거죠. 어른이 이런 일이 있잖아. 그러면 괜히 무슨 일이 생기면 용한테 와서 물어보려고 그러고. 또 누구 말만 듣고 이렇게 이 말 듣고 이리가 저 말 듣고 이렇게 뭘 흔드니. 그래서 어른이 되면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도 오히려 힘은 뭐 못 쓰고 숨는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정면 돌파를 못해요. 왜? 바르게 알지 못하니 판단 제대로 못해서 분별을 못하니 어떻게 소통해서 관계해서 해결하고 성취하기 못해요. 그래서 어른이 돼 갔을 때일수록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마음 안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 특히 몸의 근력도 키우고 필요해. 몸의 근력이 있으면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어. 여러분들 노화가 뭐냐면 늙음이란 단어로 바꿔볼게요. 늙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늙음이란 기운이 없는 걸 말한다. 보통 이렇게 말해. 그럼 왜 기운이 없나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지. 항상 왜 기운이 없나? 근력이 약했어. 그럼 근력이 왜 약하냐 이렇게 들어. 왜? 근력 운동을 안 합니다. 뭐든지 그냥 네,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덕분승굴에서는 덕분반에는 파국팩이 몇 개 하라고? 여자는 14개, 남자는 80개, 남자는 28개. 네. 존중만 올라가면 여자는 28개, 남자는 58개. 신뢰만 올라가면 여자는 33개, 남자는 88개. 이렇게 근력 운동을 강화해서 어른답게 몸적으로도 힘이 있고 마음 근력도 생겨서 다른 안으로 힘이 있으라고 병행해서 문무를 겸비하는 옛날 하람도하고 똑같아. 덕분스쿨 공부가. 그래서 실력만 올라갈수록 놀라는 게 더 젊어진다는 거죠. 더 힘이 좋아진다. 아, 언니가 내보다 힘이 좋아. 왜?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게 덕분스쿨에서는 이렇게 어른이 될수록 어른다운 어른이 되도록 네, 몸과 마음을 갖추게 안내하고 있는 거지. 일반 학교하고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해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흔들리죠. 저는 실제로 이게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떡분석의 공부인데, 하늘은 밤낮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는 일이 뭐냐니까, 밤은 오히려 재충전해서 힘을 더 쓰게 됩니다. 와, 하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 생기도록 하는 밖에 안 한다는 걸 알고, 하늘만 쳐다보면 콧노래를 불 고맙다고, 뭐야, 더 좋은 일 좋아지도록 하는 밖에, 이렇게 이걸 알고 나면 이제 하늘 쳐다보면 아 고맙습니다, 더 좋아지서 해줬어, 이런 건 이제 모르잖아. 그럼 더 좋아지게 하는 줄 모르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런지,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풀리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몰고, 밤이 지나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데, 터널을 지나가면 밝은 대로가 열리는데, 뭐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데, 그걸 모르니까, 뭐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겨울인 줄 알고, 계속 동굴 속에 있는 줄 알고, 터널에서 안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 뒤에 걸 모르니까. 그래서 또 땅은 또 신기해요. 내가 콩 하나밖에 안 심었는데 뭐 와, 몇십 배, 몇백 배로 줘요. 한번 심어보세요. 옥수수 하나 심으면 되니까 천 배는 넘게 들어요. 천 개를 넘게. 그래서 땅도 알고 나면, 하, 우리가 이렇게 잘 살도록 해놨네. 왜? 한 개 주면 엄청 많이 나오게 해서 돌려주니까. 근데 어떻게 왜 못 사냐? 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하늘 땅에 주는 이런 좋은 혜택을 누리지를 못해. 사람들도 늘 도와준 걸 고마워하고 보답하고 감사하자고 계속 도와줘. 이런 것만 자기가 바르게 알아도 마음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떤 일이 닥쳐도 눈도 감싸. 왜? 도움 받아서 해결하면 된다 생각하고 한 발 툭 매듭을 수 있어. 그래서 어른이 되면 힘이 실어지는 이유가 마음 근력과 몸 근력, 즉 공부의 힘을 통해서 바른 알고로 힘이 실어지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어른들은 어른이 되면 자꾸 나약해져. 그 어린 되면 되게 놀라운 사실은, 본인이 직접 돈을 못 버는 나이가 되면 자꾸 돈에 집착을 해서 그전에는 안 그러던 습관이 나와. 뭐 하든지 돈으로 따지고, 그 비싸다 무슨 안에 뭐 품질을 보기 전에 돈 얼마냐 모르고 비싸다 이거부터 보잖아. 예. 어른이 되면 이렇게 어른답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부해서 바른 알매 힘을 기르지 못했을 때는 마음 근력까지 약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